자연스럽게 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해서 아 번식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잎을 인위적으로 뜯어서 번식을 시키게 되겠죠. 자, 이 다육 같은 경우에는 잎이 그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다육보다는 잎이 잘 떨어지는 다육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 잎을 내가 잘못 뜯으면 번식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잎을 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냥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살짝 비틀어서 끝부분이 굉장히 매끈하게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새로운 걸 하나를 더 떼볼 거예요. 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비틀듯이 뜯으면 끝부분이 굉장히 매끈하게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떼어놓은 거 두 가지를 여기에다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하나는 끝이 굉장히 매끈하게 돌려서 뜯었기 때문에 매끈한 거고요. 하나는 아래로 그냥 뜯어서 끝부분이 살짝 잘려나가서 훼손된 상태입니다. 토양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번식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썩어서 없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훼손이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